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죠. 조국 장관님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조국 장관님 재판으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직관하고 오신 우리 김태현 기자님이 오늘 재판은 시작부터 조금 삐글덕거렸어요. 왜냐면 검찰이 뜬금없이 이 수사의 배경을 설명한다고. 검찰이? 네. 근데 어우 찌질해. 이 되게 해명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보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같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 그거 수사. 언론 보도자료 진행해 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굉장히 억울하다. 왜냐면 그 부장검사가 나와가지고요. 처음 여기 부임, 그러니까 인사이동에서 넘어왔는데 유죄수 사건밖에 없었다. 조국 일가 사건까지 병합시킨 건 재판부 결정이다 하고 재판부가 잘못했다고 떠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저 이렇게 징징징징. 검찰이 시작하자마자 징징거리는 거네. 예,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재판부가, 아, 그렇게 우리는 언론 보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정하게 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사모펀드에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에게 그게 무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조국 장관 오늘 재판을 짓고 나면 그거로만 네,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하죠. 예. 오늘 오후 재판, 그러니까 오전 재판 증인은 사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오후 재판에 김태우 씨가 나왔어요. 아, 그 네, 최초 고발자. 네, 김태우. 네, 이분이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 입장문을 배포를 하면서 오늘 증언을 하게 됐는데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검찰청 증인이겠네. 네, 김태우가 맞습니다. 나왔으면. 네. 그렇죠. 말안 해도. 네. 직접 경험했던 그 기억대로 진술하겠다 얘기했는데 직접 경험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이 한 얘기, 특히 이제 그 누구니 그쪽이 이옥현 씨. 이옥현 씨, 이옥현 그 특감 반장이지 특감 아마. 반원입니다. 특감 반원? 네. 잠깐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옥현이가 누구냐? 그리고 김태우, 이옥현도 같이 특감 반원인데 비 골프 접대를 받고 비위 사건에 연루돼 있던 맞아요. 이옥현이고 거기에 같이 김태우도 연루된 그래서 직무가 배제됐던 특감 반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옥현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했어. 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재판부 그럽니다. 아니, 저 검사는 저이 사람이 뭐라고 들었다 얘기를 그만 묻고 이 증인이 경험한 얘기를 물어보라고. 그 제3자의 얘기를 들은 거 이렇게 전달하지 말고 네가 직접 경험하고 얘기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계속 전문 증거 내가 이렇게 들었다 얘기를 계속해요. 그럼 나중에는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옥현하고요 너무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대가리 때리면 머리 맞을 정도로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였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감찰 반원일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전 그러니까 이 김태우 씨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감찰반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찰반이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존재냐 무서운 존재냐 물어보니까. 그 대상자한테 가면은 엄청 쫀다고 비위가 있는 상황이라면 완전 충격받아서 다 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이제 막 접대를 받았던 사실 그 증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까마득이 이명 박근혜 때는 그냥 네. 진짜 청와대 감찰반장 떴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부들부들 떨었겠죠. 그럼요. 청와대에서 왔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이었을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 혐의, 그러니까 지금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김태우 씨가 말한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첩되거나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감찰이 무마됐다고 생각했다. 뭐? 그러니까 감찰 종료가 생각했다. 됐다는 거를, 감찰 종료가 됐다는 거를 자기는 감찰 무마라고 그냥 자기가 결론을 그냥 내고 느꼈다. 느낌으로.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탁을 들어줬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근거는? 자기 어디서 예 근거가 없잖아. 근거 내가 느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청탁을 들어줘 들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들은 거를 내가 봤습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의 얘기는요, 자기 의견 진술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조국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청탁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봤다, 내가 들었다, 들었다. 내가 느꼈다, 만졌다, 이런 자기의 경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김태우 씨는 아예 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 조국 전 장관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그 전에 어디를 들렸다 가셨는지 기억나시죠? 네, 검찰청. 검찰청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포인트예요. 사전에 입 맞추고 가는 거잖아.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 잘리기 전까지 휴지판 비첩보 자료 중에 수사나 수사 의뢰나 이첩된 사례가 얼마나 되냐 검찰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기억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검찰 조서에 17건 정도 있다고 검찰 조서를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 보고 온 거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위험성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왜냐하면 그냥 가기엔 너무 지금 맞춰놓은 게 없으니까 급하게 이것도 들어갔거든요. 네. 급하게 들어가서 됐어 그래 했는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부르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검찰도 곤란해지고 증인도 곤란해지고. 그래서 오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럼 검찰 때 진술한 건 뭐죠? 막 이렇게 그쵸.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재판부가 딱 꼽고 있습니다. 그 부장검사가 징징대니까 재판부가 딱 꼬집는데 뭐라 그러냐면 과전불남리 이하 부정관 쉽게 말해서 배나무 밑에서는 가끔을 고쳐 쓰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니들이 의심받을 짓을 해놓고 왜 징징대 뚝 까불지 마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나온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검찰이 재판 포기했어요. 왜냐면 검찰 재판 포기했다고요? 네, 읽고는 있는데 자기들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장검사랑 그 공판 조서, 그 진술 조서 읽는 검사 말고는 나머지는 바닥만 보고. 야, 이러고 있어? 저것도 증언이라고 김태우 떠드는 거 보면서 영혼이 나갔어요. 영혼이 나가가지고 초점을 잃은 눈으로 바닥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김태우 진술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한심한 거지. 네, 맞아요. 네. 정말 이상한 게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들어갔냐. 김경수 윤건영들이 조국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보통은 자기가 청탁하는 걸 봤다던가 그렇죠. 들었다던가 내 옆자리 사람이 했다던가 하는데 어디 신문기사 보고 왔네. 그러니까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결재권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데 결재권이 있고 승인권이 있으면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남용이 아니라 결재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재를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가 지금 감찰을 받을래 그만둘래 해서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러면 협조 안 하면 나가든가 아니면 협조를 해서 그 감찰을 받던가 해야 되는데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끝내고 관련자를 이첩하고 그 사람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뭘 봐준 게 아닌데 그 전까지 박근혜 정부에는 강제 수사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수사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지금 와서는 그걸 수사하는데 아니 당신이 권한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소 했는데 권한이 없는 일을 했다거나 권한을 지나쳤다고 지금 수사받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증인이 나와서 검찰을 망신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리고, 네. 그 오늘 김태우 씨가 검찰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끊고 부연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해요. 걔 요즘 유튜브에 갔고요. 내가 얘기 안 하겠어. 아니, 내가 확실히 초기인데 김태우 요즘 유튜브에 갖고 한 30몇만, 40만 가까이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쪽에 스타야. 그래갖고 이번에 공천도 받아갖고 선거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재판장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쪽 사이에서는 영웅이 되는 저기 거거든요. 청소님, 네? 저 구독자가 얼마라고요? 한 제가 알기로 한 3-40만 되는 거죠. 지금 61만 1000명입니다. 몇 달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는 선거 전에도 3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쟤는 그냥 구독자 보고 지금 잘 되니까 재판정에서 이 재판이 무죄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재판정에서 조국 반드시 죄 있다고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야 김태우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다른 것보다 유튜브 장사하면서 조회수가 높은 본방이 32만이네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게 우파들은 이용해 먹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끌고 가는데 61만 정도 되면서 자기가 쇼하고 갔다 와서 공판 얘기를 얼마나 소설로 풀어낼까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처한 형실이 아직도 촉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60일 만이 나가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와, 그, 아, 내가 오늘 재판장 갔다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김태우 말은 궁금하니까 들어오고 과거에 뭐 이명박근혜 때는 이랬는데 문재인 때는 이랬어 막 얘기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검 만원 막 하고 그러니까 와우 하면서 믿죠. 장영진 TV 19,800명. 우리 어떡하니? 그러니까 완전 유튜브 뽕 맞아갖고 쟤는 재판에 관심 없어.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김태우 씨가 증언을 하다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기자들을 보고 있어요. 보통 재판 들어가면 증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앞을 보고 긴장하고 그 증인들이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데 검찰한테 증언할 때는 이제 검찰이랑 얘기할 때는 조금 부연 설명하는구나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인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변호인 그 반대신문 중에 변호인 쪽을 봤는데 눈이 갔어요. 아 이게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눈이 갔어요라고 하면 당할 수 있으니까 눈이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뭐랄까 그때 이제 총선 뽕 맞았다 그 느낌이었는데 네. 거의 스타예요 지금. 예, 아, 진짜 스타네. 그 말을 하다가 자꾸 기자들을 봐요. 내가 말하는 거 잘 적고 있나. 그리고 오늘 그 한동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유재수가 백이 있었다. 이 부분도 그 오늘 김태우 씨가 발언을 했는데 왜 백이 있다고 생각했냐. 무의식 중에 백이 있다고 생각했고 언론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니까 근거가 없어요. 무의식 중이라는 얘기를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의식... 근데 그 재판장이 되지 않아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정 시간에 갑자기 그 조국 장관 반대편 사람인가 봐요. 오더니 장관 그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 거기서 방청객이? 네, 방청객이 남자분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휴정 시간에 그래서 조국 장관이 아 그러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좀 화가 나셨었나 봐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참 손가락질을 하다가 그 방청석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변호인도 열받았나 봐요. 뭐 와, 무슨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뒤를 돌더니 뭐 또라이 하면 소리 지르고 멱살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변호인단은 예, 근데 장관이, 보통 이럴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방청객을 나가라고 하거든요. 퇴장시키는데 근데 경위가 있잖아요. 예, 또 근데 예, 경위가 있어 말렸습니다. 근데 이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 이게 말이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 김태우 씨가 얘기할 때 방청석에서 웃음이 나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안 했다. 그래서 열받았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알겠다. 그럼 우리가 그 재판에 집중하느라 얘기를 못 들었으니 향후에는 그렇게 제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란 일으키지 마라 하고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파적이지 않아요. 재판부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게 아니라 너무 무르네. 무르러. 아니 저기 지난번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뒤에서 조국 장관님 그쪽 힘내라고 얘기한 사람은 감시시키겠다고 으름 잡는 사람. 아니 휴정 시간이어서 재판부가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네. 무슨 상황인지 못 봐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마 재판부가 보는 자리에서 있어서 그런 거고 휴정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들어보니까 아 그랬습니까? 그럼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재판 네. 도중이었다면 퇴장시킬 수 있죠. 바로 퇴장이고 바로 구속이. 그 정경심 교수님 네. 재판에서는 감치. 그 재판에서 네.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중에 그 증인이 뭐 1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 혼자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나가니까 갑자기 다 들어오라고 증인석에 앉혀가지고 성함 뭐냐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자기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네네. 행동하는 것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맞아요. 것 그 차이가 이제 엄청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보고를 받고 또 조치를 또 했네요. 네. 네. 근데 두 분 재판 같은 데 가면 네. 어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또 변호인들의 분위기가 딱 나오잖아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영혼이 없어요. 이미 그분들은 떠났어요. 떠났고 검찰은 이제는 지금 뭐 이 조국이 유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는 네. 어떻게든 이거 빨리 손 놓고 싶어. 근데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야. 제가 그 봐서 들어가서 그 본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영혼이 있는 경우 잘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공판검사의 네. 공판검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정상이 됐구나. 근데 이분들이 동부지검 수사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검사들 보통 안 그러는데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른데 이렇게 그 영혼 없는 경우는 좀 의외죠. 근데 보통의 재판의 경우에는 검사님들이 보통 영혼이 없어요. 만약에 네. 다음 주 정기 인사가 벌어진 다음에
지금 조국 장관님 그 공소 유지하고 있는 동부지원 검사들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솔직히 양심 있다고 하다가 재판장님 이거 솔직히 이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그런 조직이 돼야지 검찰 개혁이 된 건데. 아니 되게 오늘 포석을 깔았던 게 그 네. 이옥현 씨나 김태우 네. 씨가 그 수사를 받고 그 향응 접대를 받아가고 문제가 있었던 거 자기들은 몰랐다고.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그건 인간들이 아니네. 변명이 비겁하지 않습니까? 네. 일관되네요, 총장부터. 네. 아니, 그러니까 의견서를 이미 냈는데 굳이 그런 의견을 다시 밝힌다는 건 써주세요. 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네.